충남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행복한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말 모습을 김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말보호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주말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생활, 취미여가, 건강증진, 교육활동, 사회참여활동, 생일파티 등 주말 돌봄 및 문화여가 영역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 장애인 부모님들께서도 주말에 어떤 쉼이 좀 필요하신데 그 부모님들께 그런 주말을 이용해서 휴식을 갖고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뚝딱뚝딱 탁구와 신나는 난타, 아트와 하트, 신바람 노래교실, 맛있는 이야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